수술 같은 디스코드.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마루입니다. 잠깐만요. 마트 구다. 예, 예, 왜 그러세요? 화나 님. 아, 이거 야야야. 야, 화나기... 야, 야, 야. 아, 야, 야. 야. 고 또 시작. 아, 진짜 왜 그래? 자, 여튼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여러분들의 그 동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림들을 보여줄 거예요. 이 그림들을 아, 예, 보고 예, 예. 이 그림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맞추시면 됩니다. 푸스테 포켓몬. 네, 맞아요. 그 어릴 때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보시면은 오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앙. 앙은 안 나왔지. 앙은 안 했던 거 같은데. 푸스테 포켓몬. 에스 피카츄. 씨발 뭐야? 어, 그러면은 각자 구호를 정해보도록 합시다. 어, 저기 그럼 화람 뷰님부터 앵글 푸스 푸스 엑스 앵글 푸스 푸스 앵글 푸스. 자, 그러면 하우카우 씨는 뭘로 할 거예요? 추천받습니다. 아, 존나 노잼. 아, 조평신으로 합시다 그럼. 구호 조평신으로 하시겠다고요? 조평신 합시다. 자, 그럼 델료락국 씨는 뭘로 하실 거예요? 저는 깡깡깡깡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억울해요. 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냥 보고 할게 그럼. 대박하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 알았어. 그럼 고추라고 할게. 고추. 아, 고추 합시다. 고추 좋네요. 자, 그다음에 통깍씨 뭐 하실 거예요? 어, 음료배 하겠습니다. 그냥 딱 문제 내자마자 바로 어, 쇼에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음료배. 이건 바로 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이번 사진은 뭘까요? 피 피카츄. 따라단딴딴 따라단딴딴 따라단딴딴. 조평신 조평신 조평신. 고추 고추. 자, 진짜 족같이 생겼네. 어, 근데 대칭이 어떻게 족같이 잘 맞지? 신기하다 사람이. 아니 근데 아니 나는 진짜. 아니 그건 신경 쓰지 말. 저는 델로 저는 델로. 진짜 대칭. 델로 오케이. 땅땅맨. 앵글 포 앵글 포. 예, 제, 예, 제 화난 보님 뭐라고요? 예, 그 저는 이거 은근히 그 족같이 생긴 하우카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하우카우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정답 공개했습니다. 오늘의 야, 포켓몬은 뭘까요? 바로 정답은 하우카우. 아니 씨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 우리 앵그리 포스가 한도 진점을 가져가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두 번째 포켓몬은 뭘까요? 피피카츄. 따라당. 음료배 음료배 음료배. 조평신 조평신 조평신. 고추 고추. 조평신 조평신. 아 진짜 근데 이거 구호 진짜 하나가 좋다. 아네 아쉽게도 고추 임팩트가 너무 세서. 아 그치. 자, 고추 이혜은 씨 정답 뭡니까? 전 고추 이혜은 씨. 정답이 뭡니까? 어, 정답 델로. 어, 젤로 나왔습니다. 앵글 포스 앵글 포스. 아, 제 생각에는 홍깡이와 이케다 강루를 둘 다 급탈하려고 하는 장마구리 뒤에 서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아 더 이상 정답 없으시죠? 자, 우리 개꼴리는 통깡 씨. 어, 뒤집으면 그렇게 보여. 나쁘지 않은데? 자, 과장 이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비, 비가주. 제발. 역시 젤로였어! 아니요, 젤로 1점! 1점! 자, 다음 아, 포켓몬은 뭘까요? 피피피피피 피카츄. 자, 우리 응용의 통깡 씨. 이거는 짤을 비틀어 가지고 이번엔 진짜 델로가 깡깡깡하고 있는 짤입니다. 이거 제 생각에 진짜 한 번 더 꼬아야 돼요. 아, 한 번 더 꼰다. 델로가 진짜 주식을 흔드는. 아, 내가 왜 고추를 흔들고 여기냐고. 너 나도 들어온 새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델로는 들어온 새끼다. 통깡이가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껴서 먹는 거.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돼? 어떻게 그렇게 돼? 진짜 존나 상상에 힘들었다. 자, 여기서 나 누가 진짜 싸는 줄 알았어. 아, 독강 이세우지 마. 여튼간에 이번 거의 정답은 따라다란단 따라라라라란단 따라라라라란 투스텝 포켓몬 잇츠 백. 아니 씨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뭐야 저거. 정답은 깡녀였습니다. 깡녀. 야 씨발 실루엣 달라졌잖아 개새끼야. 기분 다시 해요. 기분 차. 뱀을. 아니 뱀이 왜 여기서 나와요. 눈물까지 흘리는. 웃잖아요. 그게 눈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이상하게 눈물이 걸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 빠바바밤밤밤. 조평신 조평신. 그 살쪘을 때 델로 위에서 쳐다본 모습. 저거 툭티 나온 거 저거 배꼽인 거 아니고 그거야? 고추! 고추! 아, 우리 고추 이현 씨? 고추 델로 가슴!
델레 씨, 숨 쉬세요. 숨. 아니요, 이번에 또 뉴페이스 앙녀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앙녀다. 악녀! 야, 악녀가 수집한 X라의 제 487호 뭐 이런 걸 수도 있다. 그치. 이번 정답은 Who's that Pokemon? 바라바라밤 바라바람 바라바라밤 바라밤. 정답은 아니 씨발! 아니 진짜 이상해 저거. 다가 잔뜩 났네. 아 잔뜩 났네. 결말은 장마근이었습니다. 나 근데 다음 그림 너무 기대돼. 좀 뭐 나올까? 다음 그림은 저 노래 뭘까요? 달란. 뭐야? 뭐야 이게? 어? 이거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어린 왕자에 나오는 상자 같은. 분명히 안에서 장마곤과 이케다 강류가 농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 고추. 자, 뭐야? 자, 고추 씨.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상자 속에 있는 대포 가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어린 왕자의 그 상자는 맞는 것 같아. 그 구멍이 통땅이 입인 거야.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린 왕자 상자 속. 아니 씨발 이거 말이 되냐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예 말씀드려보세요. 아니 이거 저 속에 델로 가슴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정답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슈레딩거의 상자라지만은 제 가슴은 여기 없어요. 저 상자 안에 있을지 누가 압니까? 맞아. 지금 남의 상상력 지금 무시하는 거야? 맞아. 여러분들 이 상자 안에 다 들어있으므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1점씩 드리겠습니다. 예! 저 근데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1등 상품이 어떻게 되죠? 아 1등 상품은 제 직접 손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꼴찌 나이스! 그다가 안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이런 퀄리티의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퀄리티! 제가 스트리머 하기 전에 이런 거 하고 다녔어요. 이런 퀄리티의 그림을 여러분들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하기 전에 저렇게 그림 그린 새끼가 위에 짤들은 다 왜 이러냐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특별히 역전할 수 있는 게 통깡 씨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 4점짜리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자 이걸 보시고 맞추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 뭐야? 자 응유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 이름,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이름, 앵그리 보이의 저택입니다. 가능성 있다. 저 앵그리 보이. 오늘 한 방송 때문에 모두 영정을 맞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영정 사진 찍은 우리들. 조평신. 자 조평신. 젤로 가슴 모자이크 처리한 김. 에 제발 고추. 멈춰줘. 자 고추. 자 정답은 젤로 가슴. 엄청나 강했어. 오늘 이거 녹화 이후로 다 영정 먹어서 그곳은 오직 어둠뿐이었다 엔딩. 오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젤로 가슴. 젤로 가슴. 씨발 뭐 내 가슴이 우주야 개새끼. 정답이 그 있어요? 근처 간 것도 있나요? 아 거의 근접한 거 하나 있었어요. 젤로 왕가슴. 그만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자 5점짜리 문제. 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문제. 자 정답은 뭐야? 제발 젤로 다섯 개 가슴. 역전감. 코노마사니 나이카이소쿠 사이. 아우 미나 익세요. 고등방. 아우 무기바르짱 봉철 무기바르짱 씨발 너 이거 마지막에 개인기 하려고 넣었지 개새끼야. 야 이거 족 같은데 나랑 같이 그냥 드시러 먹으러 갈 사람 대박.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점수 정산해드리겠습니다. 악녀님과 델로님이 지금 공동 1등이에요. 아 예 양보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1등인 악녀님에게 상품으로 팬아트 프로필 사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쁘게 그려주시는 거 맞죠? 자, 다 그렸습니다. 빵! 야,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오늘 컨텐츠 다들 수고하셨고요. 고맙다. 야, 누나 이쁘다. 미인이다, 미인. 고맙다.